오뚜기는 라면 값을 평균 11.9% 인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뚜기는 13년 8개월 만에 라면 값을 올립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라면 값 인상 이유가 엿보입니다. 오뚜기는 15일 전일보다 5.68% 상승한 55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4만 5천 주로 전일의 3,600주에 비해 1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오뚜기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매출이 늘어도 순익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순익은 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하락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7,000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4,000주, 기관은 13,000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오뚜기의 소액주주 비중은 27%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